샵에 들어오면 와 여기 옆에 보면 지금 숫자로도 색이 동물들이 이 친구는 블랙 앤 화이트? 만 정도? 된 사이즈 같은데 이 친구시고 사이즈 키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 두 배 정도 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10분. 아무데나 오더라도 도보 10분. 그리고 NC백화점의 반대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NC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오시면 여기가 어디냐. 이제 좀 말하기 민망하다. 더 베스트 팜이 오픈을 했습니다. 안산역에. 안산역이라고 한 거 취소. 고잔역하고 중앙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니까 안산에 계신 분들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안산에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이렇게 막 쫙쫙쫙 보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아시겠죠? 너무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바로 보러 가시죠. 렛츠고. 샵에 들어오면 와 여기 옆에 보면 지금 더베스트 팜에서 직접 만든 사육장이 지금 몇 단이야? 3단에 몇 줄이죠?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또 생물들이 꽉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이쁘죠. 딱 들어오자마자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에 압도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사육장들이 전부 다 진열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지금 숫자로도 세기 힘들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부지루 아이들이 이 통에 들어있는데 더 베스트 팜 하면 뭐가 유명하죠?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비어디하고 크레스티드 개코 직접 브리딩하는 걸로 유명하고 직접 사육장 만드는 걸로 유명하고 직접 귀뚜라미부터 쥐까지 먹이까지 직접 축양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한 공간에서 전부 다 만나볼 수 있고 크레스티드 개코 브리딩하는 개체들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 브리딩하는 개체들 그 외에 뭐 블루텅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육지거북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카멜레온이 있나? 카멜레온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앞에서부터 보면 생물들이 이 친구는 블랙 앤 화이트? 맞나요 사장님? 네 맞습니다. 와 블랙 앤 화이트 태구가 여기 두 마리가 있는데 와 진짜 너무 귀엽죠? 아가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한번 열어서 봐도 되나요? 네 보셔도 돼요. 오, 안 물겠죠? 물 수도 있어요. 오, 진짜 태구는 이때부터 키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적응되고 조금 더 커지는 순간 아시죠? 네,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아가 친구들 있을 때 아가 친구부터 키우면 개마뱀이 되죠. 이렇게 태구 친구가 있고 옆에도 태구 있어? 네, 태구 있는데 안 보이네요. 태구 친구들도 이렇게 바닥재를 깊게 깔아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더러워하는 습성이 좀 있어가지고 있고 설마 아니지? 너네 아직 아가들이잖아. 올라타 있는 거 아니지? 여기 있는 호스페드 친구들인가 보네요. 호스페드 친구들이 이렇게 아가 친구들이 있고 오! 어? 이 호스페드도 어디서 많이 본 호스페드 같은데? 혹시 얘도 같이 이사하는 아인가요? 그렇죠. 이사 왔죠. 그렇죠. 멀리서 이사 왔죠. 네, 네 이게 호스페드 친구 좀 이렇게 한 4, 5년 정도 된 사이즈 같은데 이 친구도 호스페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호스페드가 엄청 많네요. 호스페드 아가 친구들이 있는데 호스페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우기도 쉽고 그리고 아이들도 강하고 그리고 입문용 육지거북으로는 정말 최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육지거북 키우시는 분들은 호스페드 여기 아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직접 보시고 아이들 키우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여기 보니까 이 친구들은 동해르만인가요 사장님? 네 동해르만이에요. 오 동해르만 이렇게 작은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안녕. 오랜만에 육지거북 친구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면 뒤집어졌다 동해르만. 우와 저렇게 혼자 뒤집어져도 언젠가는 바둥바둥 되면서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 제발 힘을 내.
못 일어나나? 오오오, 역시. 자, 이렇게 동해르만 육지거북 친구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호스패드보다 조금 더 작은 거 보니까 한 1년생?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때부터 키우면 진짜 그 키우는 재미가 있죠. 어? 여기 밑에 있는 친구는 뭔가요? 저기 끝에 있는 친구가 체리헤드 친구들 같은데, 저 노란 색깔도 체리헤드인가요? 네, 맞아요. 오,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등갑 무늬가 진짜 예쁘죠, 여러분? 여기 보면 끝에를 한번 이 친구가 진짜 예쁜 것 같아. 머리도 빨갛고 등도 노랗고. 오, 이 친구는 여러분들 어때요? 진짜 예쁘죠? 머리 패턴 색깔부터 해가지고 다리, 그 다음에 등 색깔까지. 다른 친구들도 당연히 예쁜데, 이렇게 좀 검정검정한 애들 보다가 이렇게 좀 까진 애들 보니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체리헤드까지 있고, 체리헤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해요. 좀 아이들이 습하게 크는 아이들이긴 해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친구들도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키우시는데 호스필드하고 동해르만이 조금, 아, 무늬가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닌데 하시면, 무늬가 좀 화려한 체리헤드 육지거북으로 키우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체리헤드 다음 옆에 보면 레오파드가 있어요. 와, 레오파드 육지거북 친구들도 좀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에, 아, 레오파드 게코래. 레오파드 육지거북도 이렇게 작을 때부터 키우. 이 친구는 약간 크림크림, 크림크림하네.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잘 까져있고, 이렇게 레오파드 육지거북 친구들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있고, 여기 위에는 블루텅 친구가 있네요. 안녕 블루텅. 블루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료도 먹고요. 사료를 잘 먹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사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쥐도 먹고, 귀뚜라미 미럼도 다 잘 먹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워낙에 애완용으로 이쁘잖아요.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잖아요. 이렇게 블루텅 친구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비어디 드래곤인 것 같아요. 아닌가? 컬러.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이제 나왔습니다. 더 베스트 팜에 브리딩 되는 아이들. 이렇게 비어디 드래곤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레드인가 보네요, 사장님. 네, 레드. 아, 색깔이 안 잡혀요, 영상에. 이 친구가 진짜 굵거든요? 붉은데, 영상에, 카메라 영상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안 나와요, 색깔이. 지금 이 카메라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붉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오! 잘했어. 한 건 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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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어디 드래곤이 있고, 이 친구는 뭐예요, 사장님? 컬러드 리자드예요. 이 친구도 컬러드예요? 예. 아, 이 친구도 컬러드구나. 여기 위에 보면 컬러드 친구 이렇게 두 마리가 있고, 여기 밑에도 컬러드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색감이 진짜 너무 이쁘죠, 여러분. 와, 컬러드 친구들이 있는데, 컬러드 친구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보시면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직접 실제로 오셔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모프가 뭐예요? 글쎄요. 네, 지금 그 비어디 브리딩 하시는 사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이 친구의 정확한 모프는 나중에 좀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비어디 드래곤들이 있어요. 비어디 드래곤, 와, 너무 이쁘다. 비어디 드래곤, 그리고 여기 제로 친구도 있고, 아가 친구도 있고. 그래서 비어디 드래곤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모프별로 좀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시뻘건 친구, 센노란 친구, 모프별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요 친구들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 들어온 아이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고컬 비어디 드래곤들, 그 다음에 모프 비어디 드래곤들을 실제로 오셔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더베스트팜에 오시면, 아이들 이제 농장에서 나왔으니까 아무 때나 여기 오픈 시간에 오시면 이렇게 수많은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 그리고 브리딩하는 방법, 노하우 같은 것들도 배울 수 있으니까 놀러 오셔가지고 아이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에 보면 이 친구는 블루테구인가 봐요? 네, 맞아요. 와, 블루테구 친구도 있는데, 블루테구 친구, 이 친구 분양하시나요? 아, 분양하고 있는 아이. 아까 전에 그 블루야? 네. 아, 진짜? 이 친구도 테임이 좀 됐나 보네. 거의 100% 정도네.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이렇게 키우고 싶다. 앉아도 안 깨잖아요. 눈도 안 떠요. 그러네.
눈병은 아니지? 아니. 농담. 아, 눈떡. 어, 일어나봐, 일어나. 여기 일어나. 어. 어, 아니야, 농담이었어. 이렇게 블루탱크 친구가? 응, 이렇게 있네요. 네, 잠깐 나왔는데, 이거 보여주면 또 며칠 걸리죠, 여러분? 오, 아, 지, 아, 그때 또. 우와, 이 친구는 레드 패턴리스인가요? 레드? 오, UI. 릴리 아니죠? 네. 어, 그런 거죠. 우와, 너무 이쁘죠?